우리 태국 가요. 아론 일로 와.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지금 어디 가요? 저희가 오늘 방콕, 태국 들어갑니다. 뭐 하러 가요? 저희는 이제 콘서트 하러 가야죠? 네, 그렇죠. 가야죠? 저 알면서 물어봤어요. 아, 네. 어디 가나? 조연아? 어? 아, 안녕하세요. 저희는 이제 비행기 생활을 소개해 주세요. 뭐 비행기에 생활은 별거 없습니다. 영화를 보거나 자거나 게임을 하거나. 요즘에 제가 오늘 핸드폰 게임을 하나 다운을 받았어요. 바로 와이파이가 없어도 가능한 게임을 다운을 받았는데, 오늘은 이제 방콕 가는 동안 그거를 할까 생각 중이기도 하고, 손을 한번 닦아봐야지. 손 닦을까? 바이킹. 오. 오. 정말 내일 콘서트가 너무 기대가 되고, 네. 그리고 이렇게 또 우리를 많이 그리워하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잠배 덕분에도 만두 밤만 잔 그람 그람 루스 디디. 드디어 내일 저희 W인 방콕 콘서트가 시작이 되는데요.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 기대 많이 하고 오셔도 좋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감사드립니다. 안녕. 지금부터 민초 아이스크림을 먹을 거야. 안녕. 난 민초라고 해. 어서 날 먹어줘. 나 한 입. 너 한 입. 아, 여러분들은 지금 망고의 아이스크림 먹방을 보고 있습니다. 아이스크림 주세요. 100개만 주세요. 다들 자, 다 같이 여기 클럽이야, 동현아. 저희가 이제 태국에서 UNSW 콘서트를 처음으로 하는데요. 사실 저기 앉아 계시는 관객석까지 채워주실 줄 몰랐는데. 네, 어제까지 공연을 하고, 네. 이제 오늘 돌아가는 날인데 비행기가 늦어요. 그리고 9시잖아요. 그리고 비행기가. 비가 안 와. 그렇지. 어제까지 아. 이제 비가 오고 하다가 또 오늘은 비가 안 오네요. 지금 시각으로는 지금 11시인데 뭐하지? 뭐하지? 뭐할까? 오늘 이제 제가 좀 검색을 해봤는데, 여기 또 멤버들을 위해서, 멤버들이 또 이거 관광 되게 좋아하잖아요. 좋아하지. 또 하나를 알아봤죠. 뭐 알아봤어요?
아이 뭐 볼 것 같은지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태국하면 유명한 거 땡목반. 그치 먹는 거 뭐, 수박 주스. 수박 주스 유명하고. 그치. 형 뭘? 팟타이. 팟타이. 팟타이 유명하고. 어. 근데 먹는 것도 먹는 건데 체험으로 하려고 합니다. 어. 체험? 오늘은 거기 갈 거예요. 그 전통 체험을 할 수 있는 데가 있대요. 한국도 있잖아요. 한국도 애국인 분들이 오시면 전통을 체험. 민속촌. 어, 민속촌 같이 해서 체험을 할 수 있는 데가 있잖아요. 이제 태국도 있다고 해가지고 만드는 것도 있고 그리고 태국의 그 전통 춤 같은 것도 있대요. 아 진짜요? 그래서 가가지고 이제 춤도 배워보고 근데 배우는 걸로 끝이 아니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지목 다가가 이제 나와가지고 같이 스테이지 위에서 같이 하고 한국에도 있는 문화죠. 어, 그런 것도 한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도 한번 체험을 좋아요. 근데 그거는 진짜 저희가 리얼로 하겠습니다. 지목을 이렇게 당하면 나가서 하고 그리고 가면은 또 만들기가 있어요. 만들기 시간이 있는데 뭐 그런 거 있잖아. 학교에서 가면 뭐 색종이로 꽃 같은 거 이렇게 잘라가지고 그래가지고. 만들고 그런 것처럼 여기 태국에도 있다고 해가지고 또 만드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가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뭐 어떻게 오늘 일정 마음에 드나요? 네, 기대가 돼요. 오늘 태국 가이드로서 기대가 됩니다. 이제 한번 이제 또 인도를 한번 뭐 처음 가는 거긴 하지만 이제 가면서 이제 조금 그래도 많이 좀 봐왔으니까. 아 그럼요. 아, 이게 인터넷이지. 이게 인터넷으로 본 거랑은 달라요. 아니 인터넷 딱 보고 어 여기 거기 같아 이쪽이야 이러면 그쪽 맞는 거죠. 그러면 JR만 믿고 우리는 마사지 하나씩 받고 한 명씩 가고 가 여기서. 어 타이 마사지 해주자. 어 마사지 하면서 받고. 그래. 어, 나 마사지 받고 싶다고. 야 오늘도 아침 출발을 마사지로. 고마워요. 갑자기. 아. 자 다음 손님 380만 원입니다. 어. 너무 비싸요. 1분 당하고 380만 원. 누구세요? 난 누가 해줄 거야? 받는 척 해봐봐. 아. 아 잠시만. 아. 어 시원하지. 아 대박. 어 가자. 네. 자 그러면. 오늘 갑시다. 네. 내가 또 잘 안내해줄게. 뉴이스 힐링 프로젝트 태국 인 방콕. 네. 이제 저희들의 타이틀명입니다. 오. 그래요. 네, 괜찮죠? 아이디어 역시 아이디어. 좋아, 좋아. 그래서 이제 네. 오늘 그런 걸 해보면 되게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아롱캠. 맨캠. 어. 맨캠, JR캠 해가지고 이걸로 자기만의 캠을 만들 수 있는 거고. 자 멤버랑 같이 싶다. 나 혼자 분량을 더 갖고 싶다. 아, 그럼 혼자 그렇지. 따로 가서 이렇게 막 분량 찍어 오는 거예요. 약간 그 이번 힐링 프로젝트의 또 하나의 묘미를 한번 만들어 보고자 했는데 이 좋은 기회는 가위가위바위보 이긴 사람이 네. 드는 걸로 해가지고. 네.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기 보낼 거야? 보낼 거야. 너 보낼 거야. 아 이거 나는 가위바위보. 난 찐할 거야. 그래요? 나 찐할 거야. 가위바위보. 오케이 너 끝났어. 야 찌른다며 다. 와 이게 찌잖아. 와 이게 찌잖아. 안 늦진다 가위가위보. 가위가위보. 내가 이겼네. 아 내가 또 오늘 분량 많이 나오겠네. 오늘 제가 하루 종일 이거 아. 들고 많이 찍도록 하겠습니다. 민기야 뭐 우리 러브들한테 할 말 있어? 할 말 있어. 언제나 Thank you. 사랑은 왜 돌아오는 거야? 아니 오늘 그래도 태국까지 왔으니까 우리 진짜 어디 그냥... 보는 거야? 카메라 여기 이쪽이야. 나 찍고 있어 지금. 어? 아니야 나 괜찮아. 말만 들어가면 돼. 괜찮아. 아니, 바로 이게 그 오늘 아론캠의 혜택. 어, 혜택인 거죠. 그래요, 뭐. 근데 이 룰은 있어요. 아론 형이 하자는 건 해야 돼요. 아 그지? 그죠. 아론 형이 뭘 야 여기 가자 이러면 가는 거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좋아. 형이 대장이야. 형이 대장. 1등 했으면 그 정도 있어야지. 아, 대장. 나 이거 하나만 이제 얘기하고 이제 가서 만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뭐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여행을 올 때 TV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거 말할 자격이 없어요. 1등을 했어야 돼요. 그런 거 말하는 거. 그래요? 네. 허락받아요. 형, 그거 해도 돼? 해도 되지. 알겠어. 종일 이런 거 해도 되지. 너무 쉬운데? 여러분들도 네. 방콕에 또 놀러 오실 수도 있고 태국에 오면 저는 사야 할 거. 아, 사야 원. 아, 냉장고 바지? 아, 그 맞죠. 바지. 근데 이 바지가 네. 바람이 또 잘 통하는 거 같더라고요. 그치. 그래서 이제 시원하기도 하고
약간 그거는 저는 베스트 원으로 사야 되지 않을까. 어. 아주 좋아요. 좋아. 또 여행. 저는 태국에 그 치약 있어요. 아, 되게 엄청 네, 시원한 네, 거. 네. 저도 집에서 그거 쓰거든요. 어. 아. 또 다른 뭔가 청량감이 있어. 맞아, 맞아, 맞아. 저는 태국 오면 음식 다양하게 좀, 좀 시도해봤으면 좋겠어요. 진짜. 다 맛있어요, 태국 음식. 그럼. 좀 해외 음식 못 먹으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텐데 그래도 한 번은 도전해보는 게 그죠 좋지 않을까. 되게 좋은 팁이지 않을까. 그렇죠. 팁이라고 하기보다 좋지 않을까. 그리고 꿀팁도 하나 있어요. 하나 있어요? 하나 있어요? 태국은 아, 잠깐. 네. 왜? 말하고 말하고 싶어요? 네. 그럼 애견 뭐지? 꿀팁 얘기해줘. 자, 알겠습니다. 꿀팁, 태국은 과일이 쌉니다. 네, 그래서 과일? 맛있기도 하고 한국, 맞아, 맞아. 한국보다 저는 개인적으로 체리를 좋아하는데 한국은 진짜? 체리가 좀 비싼 편이에요. 태국은 체리가 거의 반의 반값이에요. 그래서 아, 진짜? 보면은 체리를 또 마음껏 드실 수 있고 뭐 망고 막 그렇죠. 여러 가지 많아가지고 진짜 좀 과일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어쨌든 오늘 이제 또 가는데 저희가 도착을 해서 오늘 저희가 갔던 데를 또 보여드리면서 우리 러브 여러분들도 이곳에 대한 정보를 좀 알려드리고 네. 이제 방콕에 와서 휴가로 오시거나 가족여행으로 오시면 한 번쯤 이제 거쪽에 대한 소개를 해드리면서 가볼만 하면은 저희도 이제 추천을 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그럼 저희는 가서 만나요. 안녕. 안녕. 아니 그거 해야지. 뿅 해야지. 하나 둘 셋 뿅. 도착했습니다. 도착했습니다. UW 힐링 프로젝트 태국인 방콕 어때요? 좋은 차 냄새가 나요. 아까 저기 뭐 말리고 계시더라고. 여기 향이 되게 좋다. 오 이거 좋다. 이야. 아 여기구나. 아 여기네요. 나디카. 나디카. 네 이거 해야 돼. 좌우로 벌려. 체력 소모가 좀 되는 춤인 것 같아요. 누가 제일 잘 만드나? 응? 그리고 반쪽으로 이렇게? 내가 제일 잘 만들 것 같은 느낌이야.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그거 다시 한 번만 보여주시면 안 돼요? 리플레이 그거를 다시 넣어서 좀 넣어서 이렇게 걸어 다시 일로 넣고 당겨 뒤로 넣어. 뭐 안 했어? 난 틀린 거 같은데? 나 모양 나온 거 같은데? 잠깐만. 나 됐어! 동아야 이거 이름 뭐라 지을 거야? 오! 우와! 이름? 피라냐. 오! 완성됐어요. 물고기. 어필하는 타임을 한번 그래. 가지죠. 그래. 자기의 그 물고기에 어필. 대한 물고기 어필을 한번 해야 돼요, 이거는. 네, 저는 이제 여기 또 포인트를 이렇게 포인트를 줬고 오늘 그걸 알려주신 우리 두 분께 사랑한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두 하트 이렇게 기호 1번 물고기는 사랑을 담아서 얘 이름은 롱이고요. 애교가 굉장히 많은 물고기 친구예요. 형 뽑아주세요. 누나 뽑아주세요. 저는 일단 디테일을 굉장히 추구하고 여기 지느러미 보시면 여기
보이시죠? 지느러미. 이름은 피라냐라고 했습니다. 이 친구는요 밥을 잘 먹어서 살짝 통통해요. 그리고 제 거는 색깔이 좀 특이해요. 아 맞네. 네. 얘 이름은요 통통이에요. 그래서 자 누가 제일 잘 만들었어? 오! 와! 오 형! 오 형! 아 감사합니다 형. 이거는 한국까지 챙겨가서요. 네네. 저희가 팬분들한테 네. 선물로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아 너. 터치죠 터치. 멋있게 펴줘 멋있게 펴줘 멋있게 펴줘. 포스 잡아 포스 잡아. 그렇지 좋아. 어 그렇지. 아 이제 세 가지의 체험을 했는데 네. 이제 또 저기 가면은 제가 또 다들 헝그리 헝그리 하잖아요. 네. 그렇지. 이번에 조금 먹는 체험. 오 좋은데. 아, 또 먹는 체험을 안 했었지. 알차네. 아, 여기는... 또 이게 뭐야 뉴스 W 홀링 프로젝트. 홀링 어? 홀링 홀링 프로젝트. 홀링 아니고. 이제 태국 하면은 유명한 과일이 뭐예요? 이거 방금... 코코넛 아니야? 코코넛이네. 이걸로 반죽을 해가지고 여기서 굽는 거예요. 나뭇잎에 싸가지고 코코넛하고 바나나하고 이렇게 섞어가지고 나 이렇게 처음 이렇게 봐. 갈아서 이제 저희 만드는 거예요. 우와. 이걸 한번 우리가 해봐요. 또 직접 해봐서 또 누구께 제일 맛있나? 그럼 저는 일단 저는 카메라 들고 있으니까 저는 이제 멤버들 하는 거 찍어드릴게요 그럼. 오케이. 어떤 요리하는 그러면 찍고 하는데. 맛을 평가를 해줘 형이. 오케이. 내가 맛을 평가해주고 평가 담당. 오케이. 앉아서 느낌 좋아. 나도 해보고 싶긴 하다. 어때? 진짜 힐링이야. 진짜지? 진짜 역시 뉴이스트 W 힐링 프로젝트 태국인 방콕. 다들 어떤가요? 이게 힐링 되고 있나요? 네. 좋아요. 스트레스가 풀려. 이거 약간 그런 영상 보는 기분이야. 그 힐링 영상 있잖아. 그 뭐 이렇게 딱딱 맞아 떨어지는 거. 뭔지 알죠. 약간 그 느낌이야. 해볼래? 나는요 코코넛. 야 손. 야 대박이다. 이거 되게 좋다. 느낌 좋지 않냐? 오. 아 재밌겠다. 민기 하고 싶어? 내가 해볼래. 우와. 뭔가 잘하는데? 잘 갈린다 얘. 저리로 넘어갔네. 오케이. 형이 가실까요? 자 넘어와서 이제 바나나 푸딩 만드는. 사디카. 자 이거는 레시피대로 바나나를. 오 좋아. 스타트 좋죠. 바나나 또 까줘야 돼요. 오케이. 이거 한 스푼. 설탕 나는 조금 더 넣을게요. 아 너무 많아. 너무 달아. 아야 너무 달아. 바나나 자체가 달잖아. 아니야. 아 표정이 아니지. 아니라고. 너? 나도 반도 안 돼. 소금. 원 스푼. 아 근데 맛있어 보인다. 모양은. 모양은 괜찮은데? 우리 되게 그거 같다. 네? 여기 막 온 꼬마 손님. 아저씨. 하고? 이거 해주세요. 오케이. 쌤. 비슷하긴 하다 근데. 나름 괜찮다 뭐. 나름 괜찮네. 이제 맞는 거 구워서. How long does this take? 15 minutes? 15분? 15분 걸린대요 이거 만드는 게. 그럼 제가 맛 평가. 뭐야 벌써 다 구워졌다고? 응. 이게 렌이네요. 이게 렌. 괜찮은데? 배고감을 열어보겠습니다. 배꼽은 약간 좀 굵직하네요. 통통하네. 그리고 마지막. 이게 하이라이트지 하이라이트. 이 거야? 안 봐도 맛있어. 와.
이게 제일 잘 된 것 같긴 하다. 이게 뭔가 육안상으로는 근데 뭔가 다 비주얼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일단 랭커부터 네. 일단 뭐 5점 만점에 한 3점 주겠습니다. 3점. 3점. 야 선방했어 선방했어. 아 이게 아직 몰라. 맛있어. 이게 3점이 높은 건지 안 높은 건지. 자 다음은 배코. 배코. 약간 그 연어 뜯는 것 같은 느낌. 그 생선 그냥 구워이 해가지고. 맛있게 먹냐? 어때요? 일단 동점. 동점. 동점 동점 줄게요. 좀. 바나나가 들어가서 너무 바로 맛있어. 어때 어때? 아 봐봐. 야 설탕을 좀 더 넣었어야 된다고. 진짜로? 이게 확실히 얄미워. 종민이 거가 좀 달아요. 나 진짜 정성스럽게 만들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되게 맛있어요. 저는 그 한국 입맛에 조금 더 맞추려고 그래서 좀 더 이제 단 거를 좀 더 이렇게 추가를 해서 약간 한국식으로 저는 1등 종민이한테 주겠습니다. 아 2등은? 예요. 2등은 분명히 동점이니까. 네. 아 뭐 소정의 상품 없나요? 상품은 아! 내가 또 챙겨왔지. 내가 또 챙겨왔지. 아, 나도 챙겼지. 아, 저. 그러면 이제 저희가 공연을 꼭 시작을 해요. 다 가지고 공연 관람을 또 해보겠습니다. 와! 와! 퍼펑카! 아직 공연 시작을 안 했는데 지금 이렇게 보면 사람들 엄청 모여있고 거의 이제 시작할 것 같아요. 이제 굉장히 기대가 되네요. 이제 태국 그 전통 무술 와이타이 이제 아. 정예야구 백호가 나갔어요. 나갔어요. 지목당했어요. 어떡해. 어 되게 잘해요 저 애들. 이스트W 힐링 프로젝트 태국인 방콕 어떠셨어요 다들?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네. 근데 좀 평소에 할 수 없었던 거라서 그런지 진짜 힐링이 좀 되는 것 같은데. 네. 오늘 그러니까 태어나서 처음으로 해보게 맞아 맞아 맞아. 게임이 하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또 만들고. 나 진짜 처음 만들어 봐. 맞아요. 네. 이제 뭐 관람되고 했는데 태국 문화에 대해서 좀 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오늘 코코넛도 진짜 만들어봤고 맞아 맞아 바나나 푸딩 바나나 푸딩 맛있더라고. 맞아 맞아 맛있었어. 근데 여기에 우리가 체험한 게 한 네다섯 개가 되잖아요. 네.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좀 문화를 한 번에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다들 재밌었나요? 재밌었어요. 네 재밌었어요. 그러면 이제 저희는 또 들어가서 준비를 채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 봬요. 안녕. 안녕. 뉴이스트 W 힐링 프로젝트 태국인 방콕 성공! 성공!